Baby, I don't feel so good. Six words you never understood. I'll never let you go. Five words you never say. 단점을 알았어. 정말 모래 잘 안 지워져. 그래서 얘를 지울 때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클렌징 폼을 다 사용해야 얘가 지워지더라고. 이 정도. 오늘도 치클렛치. 오늘은 루비즈. 안 묻어나고 깔끔하게 올라갔는데 진짜 이게 물에만 잘 지워진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얘를 지금 열심히 써야 한다는 점. 이니스프리의 꼼꼼 메이크 꼼꼼 마스카라인가 그거 한번 써볼 이거 다 쓰면 그거 한번 써봐야지. 핸드폰 충전 중이어가지고 머리는 이걸 했고 머리는 묶었어. 이 옷에 향수는 요거를 뿌렸지. 샤넬 가브리. 그리고 내가 어제 요 진짬뽕을 끓여 먹었는데 진짜 존맛해. 진짜 맛있어. 여기 뒤에 보면은 액체 스프를 넣고 5분간 더 끓이려고 하는데 확실히 얘를 좀 오래 끓여야 맛있어. 이거 먹고 어제 바로 잤어. 그래가지고 오늘 얼굴이 부었나? 근데 살짝 부어야지. 얘 나이 때는 약간 살짝 부어줘야 이제 더 좋은 것 같아. 여기가 너무 볼이 빠지면은 좀 안쓰러워 보여. 그래서 살짝 붓기가 좀 있어줘야. 테이블처럼 아예 이렇게다가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조명 효과. 조명 효과 나니? 나고 있니? 너무 롯데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조명 효과 그렇답니다. 오늘 신발은 이거 신을 거야. 눈이 엄청 왔네. 하지만 너무 예뻐. 오늘 저걸 해서
맛있어 보려고 했는데. 블루베리. 그리고 딸기. 이 끌리오께 번지진 않아서 좋은 것 같은데. 딸기. 딸기. 블루베리. 딴. 블루베리. 너 옛날에 김치 먹었잖아. 과자 못해. 약간 좀 조립을 해보겠다고. 가방에 팩트, 구찌 립스틱, 볼펜, 노트, 갤럭시 울트라. 이거면 됐지? 지갑. 지갑 챙기고 카메라를 오늘 챙겨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 이렇게 챙겨줍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매트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사볼까 싶었는데 그냥 매니큐어는 광 나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이걸 젤타고 사봤어요. 바지만 후딱 갈아입고 왔지롱. 매니큐어를 발라볼까? 인스타그램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제가 원래 피부가 약간 지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냥 기초 그거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이거 바르고 약간 이걸로 하이라이트 그리고 저 탄력 광채 세럼 저거 하고 매니큐어를 진짜 오랜만에 발라보는 거라서
이렇게 1차 바르고 손톱이 짧은 사람들은 이렇게 원래 강렬한 색깔 바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바른 다음에 일단 다 발랐는데 더 말린 다음에 다 메일로 얹을 거예요. 색깔 넘나 마음에 들어. 원래 한 세 번 정도 바르는데 오늘은 두 번만 바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발라보는 매니큐어인. 오늘은 개인적인 일정인데 작년에 내가 백수가 되는 바람 생일 선물을 못 챙겼는데 그 친구는 나를 오복수산에서 맛있는 밥을 사줬거든. 사주고 그리고 올해도 이케아 의자를 직접 가서 사가지고 와서 수리 조리까지 다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그게 고맙잖아. 그래서 원래는 되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그냥 좀 분위기를 즐길까 싶었는데 요거를 사줄까 했었거든요, 조명을. 너무 유명하지? 아르떼미데? 이 색깔도 너무 괜찮은 거야, 오렌지 색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가서 얘한테 컬러를 고르라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너무 이쁘지 않아? 그래서 이거 요즘에 되게 인테리어하는 인테리어 뭐 그런 브이로그 보면 엄청 많이 있고 아이비 집에도 이거 있는 거 내가 본 거 같아. 그래서 이거를 오늘 지금 보러 성수동에 있는 에디토리 솔직히 저거 나도 갖고 싶어. 둘 중에 산다면 나는 오렌지 사고 싶어. 저걸 사주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 화이트를 입고 여기까지 화이트를 입었어요. 이렇게.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 반지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빼고 가야겠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빼고 가는 거 같은데 일단 아주 왕창 보았어요. 친구가 나의 BTS가 여기로 넘어왔다고. BTS 완성. 좋다 좋다 좋다. 오늘은 이거 신을 거야. 좋은 냄새가 나. 좋은 냄새가 나네. 뭐 집에 그 옆, TV 옆에 근데 놨던 데잖아. TV 옆에 나 이케아 거 저런 거 샀어 얼마 전에. 아 진짜? 어. 딱 그. 많이 물어야겠네. 앞으로를 잡고. 너 물 먹지 마. 맛있다. 근데 우리가 아, 나 진짜 인스타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팽이버섯 튀김. 아, 진짜 지옥이었구나.
시킬 거거든요. 빨간 거. 다 먹으면 약간 으깨질 것 같아. 이거 다 먹고 정유원님에 가서 그 곱창전골 먹고 싶어. 단맛아서. 거기 안 먹은 적 없어. 거리 맛있어. 그럼 우리 집에 곱창전골 하는 줄 알았는데. 곱창전골 생각날 때마다 곱창전골 먹고 싶을 때마다 그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아주 제가 그 우동에 그 통통한 그 우동이랑. 근데 거기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너 먹어. 딴 것도 고기도 다 먹어. 고기. 그게 진짜 맛있어. 고기? 그렇게 엄지척을 이렇게 할 정도로? 해돌박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먹었던 탈수도 있대지 않아? 파스타들. 향이 느껴져. 어? 난 그 전에 끓었잖아. 어? 나 그 전에 끓었. 3개나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딱 들어야 하는데. 아, 시작할 때 가네.